주게 이 순간이 지나가도 솔직히 저는 좀 크게 잡지 않아가지고 그냥 저의 음악을 지금도 듣고 행복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전 지금도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다. 아니 그냥 앞으로 그냥 저희는 저희의 음악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더 열심히 음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네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좋네. 하이. 부담감을 느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만큼의 책임을 이제 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でもそれほど責任のある人間ということですからね.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でも反対に捉えてみると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그 나 자신이 굉장히 그릇이 크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でもプレッシャーを 思う感じるというのはそれだけその人の器がでかいっていうふうに捉えたらいいと思うんですね。나 자신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僕自身がかっこいい人間になれるっていう可能性があるからこそプレッシャーというものを感じることがあると思うんです。 일단 제가 너무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まずは僕自身がもう心から応援したいって思ってますし 부담감도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プレッシャーだって誰もが感じることじゃないっていうことを教えたいです. 그래서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その分かっこいい人なんだっていうことを分かってほしいです. Yes. 뭐 정답은 없으니까 모두가 그냥 본인의 목소리를 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뭐 좋지 않은 선택이든 좋은 선택이든 결국엔 내가 모든 걸 알게 되고 그로써 나는 성장하고 그게 청춘이니까. 오, 오 와우 어른이다 어른. 야 멋있다 우지 형. 야 제목은 43번 43 Hello Hello. Yeah, yeah, sure. We can speak English. We understand. What's up? Okay. We can understand. Okay. So, lately I've been having a hard time with my life, and I just want to ask you guys, what do you want to say to me and to other people who are having a hard time? Yes, yes. 요즘 삶이 좀 힘든데. 저에게 아니면 요즘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한마디가 네. 뭐일지 네. 참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이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느끼는 그 감정의 깊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다르잖아요. So everyone like 어떻게 저를 their depth in their feeling is different for everyone. 어떤 모든 일들이 와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So he thinks like whatever like hardships or like anything that's like difficult comes to you, you gotta like think of it like positively, 네. I guess. 쉽게 얘기하면 뭐 힘든 일이 왔을 때 힘들다고 뭐냐 이게 때를 써도 되고 So if those difficulties come to you, you could say that you're tired. You don't have to hide it. 네, 뭐 기분 좋은 일이 오면은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기분 좋게 막 뭐 노래도 부르든지 춤도 추든지 해도 되고. And if those good things come to you, happy things come to you, you should portray it. You should show it. You shouldn't hide it from other people. 네. Not think about like what others think about you. 뭐 슬프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It's not a wrong thing to be sad, so. 네, 그래서 모든 감정이 그냥 내가 솔직하게 이렇게 대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o he just wants you to be truthful with your feelings. Just not don't like keep it inside. Just let others know. Don't cry. Don't cry. 아, 지금까지 이지은 교수의 네 강의였습니다.
내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공연 첫날부터 진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어요 사실.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제가 건강치 않으면은 참 여러분들이 더 아쉬워할 것 같아서 진짜 더 열심히 했어요 첫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래서 목이 아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제일 열심히 춤추고 제일 열심히 노래했어요. 아무한테도 안 들키려고. 하, 오프닝 때는 그럭저럭 넘겼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예 가버렸네요. 괜찮아요. 아픈 거 아니에요. 살짝 불편할 뿐이지. 너무 그렇게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아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찍어주세요 벨트 자 오늘 아 너 호랑이네요 분위기 좋은 호랑이네요 아 모자 챙겨올 걸 아 제가 어쩌다가 호랑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다리 잘못 타서 그렇죠 뭐 네 굳이 미래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선이 아니어서 되게 관심 자신감 없을 때 우지 그때는 준아 이 파트 충분히 할 수 있는 너 키 충분히 할 수 있는 파트야 너 우선 받지 말고 할 수 있다 그 말도 굉장히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어제 또 우지 형이 저에게 그 햄버거 그 체인점에 그 모닝 메뉴 있잖아요 아침 메뉴 그쵸. 갑자기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먹고 싶어요 그래서, 시켜 무심하게 그래놓고 딱 계산을 하러 와야 되는데 카드를 딱 주는 거예요 아 설마 내 것까지 계산을 해도 되냐는 뜻인가 했죠 야 설마 계산을? 계산해 저자다 하이파이브. 아, 사실 저번에 저랑 이제 디노군이랑 우지군이랑 삼겹살을 먹으러 왔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지군이 먼저 가더니 일단 계산하러 갔는데 아 저 계산 계산 아까 앞에 분이 하셨는데. 아! 와 진짜 기부천하네 기부천. 우지는요? 우지는 궁금해요. 아 작업실 말고 저한테 케렌시아는 얘네예요. 얘네예요. 아니 뭐 이 친구들 이것도 아니야 얘네예요. 분들이 보시면은 힘들어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너무 말 그대로 진짜 일상이에요. 정말 멤버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당연시하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좋아해요, 진짜로. 멤버들한테는 너무 고마운 게 커요. 왜냐면은 우선 제 음악을 가장 좋아해주는 건 멤버들이고 세븐틴의 앨범이어서 너무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앨범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데뷔 초반에는 사실 부담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은 멤버들에게 너무나 큰 힘을 얻고 있어서 항상 고맙죠. 네. 모든 분들이 다 각자가 사는 곳이 다 다르고 각자의 모든 생활이 있을 텐데 오는 과정도 너무 달랐을 거고 저희 보면서 너무 좋고 마냥 행복하셔도 되고 그래서 와서 저희를 보고 느껴가는 감정들이 각자에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